이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오래 살펴봤었죠. 사실 웨이터 투 세컨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저도 미리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프로그래밍의 원리, 컴퓨터가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레벨이고 그래서 넥스트 레벨 고투 플래클릿 다음에 시가스톤 투 스프라이트 키 만들었고 이제 10번 문항, 10번째 줄이에요. variable에서 hasKey라고 하는 variable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첫 번째 값은 no로 설정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set hasKey to no. no로 설정하고. 그리고 키는 플레이기 클릭됐을 때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set hasKey to no. 그러니까 밑에 다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네요. 지워버리고. 그리고 포에블에서 만약에 플레이어와 닿게 되면은 set has key를 yes로 바꿔주고 그죠? yes로 바꿔주고 어디 있나요? yes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키는 모습을 감추는 겁니다. hide 그죠? 그런 다음에 플레이어 다섯 번째 줄에서 우리가 봤던 플레이어 있잖아요. 얘 있잖아요. 얘를 수정을 좀할 겁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니까 이렇게 플레이어가 에디터 라인 5 되어 있잖아요. 그죠? 플레이어가 골 컬러 그리고 hasKey가 yes이면은 그죠? 그럴 때 broadcast next level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9번, 10번, 11번, 12번 이네 가지 줄, 네 라인입니다. 네 라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10번, 11번, 12번이군요. 세개 라인입니다. 먼저 variable 들어가서 make variable hasKey 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그죠? 자, 키. 그런 다음에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이때의 키 값은 no로 설정하는 거죠. 이거는 플레이어에도 해도 되고 키에다 해도 되고 어디다 하든 상관없습니다. 조금 키울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경우에는 플레이어에다가 바로 has 키를 yes로 설정하는 걸로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다 키에다, 키 스프라이트에다가 이, 첫 번째는 키, 이래 놓고, 다음에, 플레이어에다가 hasKey를 yes로 바꾸는 그 로직을 넣겠습니다. 자, 보죠. 먼저 키를 선택한 다음에, 웬 플레이, 그 다음에, 먼저 메뉴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set. 그래서 hasKey to 얘를 no로 설정을 합니다. 그죠? 간단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hasKey는 no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play에 들어와서 sprite1은 이름을 player로 바꿔놔야겠네요. player 들어와서 그리고 touching 여기다 바꿔줬었죠. touching color이고 그리고 hasKey가 yes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 operation에서 end가 있죠. end를 가져와서 touching color 그리고 hasKey가 equal yes, equal yes. variable의 hasKey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hasKey가 yes. 이렇게 바꿔서 얘를 다 집어넣는 거, 이 자리에다. 그렇죠?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hasKey를 yes로 바꿔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플레이어에다 둬도 되고 아니면은 키에다 두더라도 상관없어요. 키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뭐 딱히 들어가 있는 건 없죠. 그죠? 여기다 넣어주면 포에블 속에 넣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 if 문장을 넣어주겠습니다. motion 할것 없이 이벤트 넣고 when clicked 다시 넣죠. when clicked 해서 control 포에버 들어가고 그리고 if입니다. if touching 어디 있나요? 센싱에서 터치 이번에는 그냥 터칭 클럽 말고 터칭 플레이어를 넣죠. 터칭 플레이어 자 이렇게 했습니다. 포에버 터칭 플레이어 해서 플레이어를 터칭하게 되면은 이때 바꾸주란 말이에요. set 부분이죠. 얘만 variable에서 set hasKey to 얘를 yes로 바꿔주는 거예요. yes 간단하죠. 우리 키 부분. 이제 플레이어가
키를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여기 키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고을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음 넥스트 레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코드를 구성을 바꿔준 거예요. 그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만한 것은 처음에 when click 돼서 set has key to yes만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아니죠. 지금 일단 먼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서 그냥 제가 끌고 와서 has key 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has key가 어떻게 됐나요? 끌고 가서 보이는데 이제 yes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면은 next 레벨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다시 끄다가 다시 한번 켜볼까요? 자, has key는 현재 no예요. no 상태에서 끌고 와서 key 다니까 has key가 yes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끌고 와서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바로 목적지에 간다 하더라도 다음 레벨로 넘어가지 않도록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헤즈키는 여전히 노인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우리가 원했던 목표는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할 것은 만약에 이 경우 그러니까 키 없이 목적지에 달았을 때는 키 없이 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봅시다. 키 플레이어 들어가서 헤즈키 if 문장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밑에나 위에나 해서 만약에 얘가 no라면은 그죠? no라고 한다면은 say 뭐라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say 해서 you need a key 끊고 looks 들어서 say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you need a key 이렇게 땅땅땅 넣어주는 거. 간단하죠? 밑에 좀 떼놓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시작했을 때 얘가 키를 가지지 않고 바로 목적지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you need the key 메시지가 2초간 표시가 되도록 구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if else 문장을 쓰는 것이 더 편리하겠죠. 무슨 말이냐니까 if else 쓰기는 곤란하군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 if 문장을 빼내고 얘도 빼내고 이 자리에다가 if else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안 될까요? if then else 문장 넣어서 얘를 끌어서 넣고 다음에 broadcast하고 else 아니면은 say 이렇게라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될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if 두 개를 하는 것보다 if else로 바꾼 거예요.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안 돼요. 왜안 될까요? 실행시키면 알 수가 있죠. 껐다가 다시 켜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자 다시 했습니다. 봤다시피 게임 시작하자마자 바로 요런 메시지가 뜨고 있죠. 그죠? You need the key.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 코드를 보고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를 충분히 하셨으면 그러면은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됐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겁니다. 이 작성한 코드는 메이즈 게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참조하셔서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게 진행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변형도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사운드도 좀 추가해 보시고, 그리고 헤즈키 부분을, 이 부분을 따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글자 그냥 편하게 yes나 no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보기 편하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